올라프나 해줘. 올라프 해줄까요? 겨울왕국 2에 나오는 올라프예요. 엘사 따라하기. 무섭다고요? 오늘은 시장 통닭을 만들어 볼 텐데 그냥 시장 통닭이 아니에요. 요즘 스타일의 치킨, 크리스피한 황홀 스타일의 시장 통닭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할게요. 튀김기까지 샀어. 99,000원 주고 닭다리 꼬아 놓으신 거 일부러. 아 얘 뚜껑 이렇게 탁 닫으면은 이게 밀착이 돼서 유증기 있잖아요, 채소화돼서 나온대요. 튀김가루를 섞은 거를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통닭을 빠뜨려. 그 다음에 꺼내. 가루를 다시 위에 묻혀. 그 다음에 튀길 거예요. 완전 간단하죠? 그러려고 제가 튀김기 99,000원. 아 근데 기름 비싸더라. 홈플러스에서 1.8리터가 막 6,000원, 7,000원 이런 거예요. 시장 통닭 사 먹는 게 훨씬 싼 거예요. 와우, 이거 한 통이면 되겠지? 어떻게 이걸 보고 애기 실을 연상할 수 있어? 뭐요? 와, 시장 통닭 얼마죠? 우리 사 먹으면? 지금 우리 해먹는 시장 통닭에 만 원을 벌써 사용을 했습니다. 뭐야 이거? 어 매워. 여기에 이미 후추랑 뭐 이런 자극적인 시즈닝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어 여운이 못 먹는 거 아니요? ASMR 창의력 대상. 어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? 아 아니야. 또 갑니다 일로. 이야. 자 입수. 어 왜 등이 남지?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. 야 들어가. 등은 괜찮나? 어차피 살이 별로 없어서. 가자. 아 잠깐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. 몰라. 뭐요? 유증기 안 나온다더니 채소화돼서 나온대요. 치킨 시켰어요? 맛있겠다. 뜬뜬 뜨르든. 와 생닭 5,000원, 튀김가루와 한 3,000원, 기름 10,000원어치. 얼마죠? 진짜 엄청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일단 튀김옷 먼저. 진짜 평범한 치킨 맛이. 새 기름에 방금 튀겼다는 거. 시장 통닭 다리 뜯는 법은 이 허벅지까지 같이 뜯어줘야 돼요.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이렇게. 진짜 뜨겁다. 화상각이 되고. 어 간이 딱 맞아. 너 한 마리만 팔면 18,000원에 팔아야 돼요. 그래도 인건비가 안 나와. 콧구멍을 줄일 것 같아 마이크가. 진짜. 아 이거 몸통 자기 줄까요? 어? 다 주는 거야? 네 어차피 또 한 마리 튀기면 되니까. 이거 이번에는 얼음을 넣어가지고 엄청 차가운 상태예요. 이렇게 세 번? 어 한 번이 세트. 아 그러네. 이렇게 묻히면 잘 묻는구나. 아이고 좀 그런가? 불쌍하다. 미안해. 자 한 번 했습니다. 두 번 이렇게 뿌리자. 만들 바에는 사서 먹는 게 짱이지. 기름도 아깝고 다 튀고 재료비 들고. 맞아요. 됐습니다. 그래서 고정이 돼버렸네 여기. Nope.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. 이야. 다리를 뜯을 때는요 이렇게 세 번 튀겨서 그런지 진짜 튀김옷이. 잠깐만. 야 너 옷 입어. 안 돼. 벗으면 안 돼요 이거. 같이 먹어야 되겠는데. 튀김 너무 맛있지 않아요? 응 맛있다. 튀김 땡이 좀 줄래요? 전 개인적으로 한 겹이 좀 더 맛있었어요. 조금은 과한 느낌이 있어서 두 겹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. 다들 근데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. 저 올라프 한번 보여드려서 잠 확 깨드릴. 치즈. 나 치즈 묻었어요? 느낌이 나는데. 내일 식단이요. 내일 밥꿈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.
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. 내일 어떻게 해야 방송이 재밌으려나? 잘 따라가서 잘 배우면 되겠죠? 산적 TV 박꿈나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내일 비 온다고요? 내일 홍천군의 최고 기온은 23도 기대하겠습니다. 내일 모레 갈까요 그러면?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즈곤 불러주세요. 아 애들 깨면 안 돼. 술 먹었냐고요? 안 먹었어. 무음주 콜라입니다.